안녕하세요. 나라라 마커스 채널의 마커스입니다. 오늘은 드론 업계의 변화와 혁신의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으며 부상하고 있는 미국의 드론 제조사 스카이디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온라인상으로 찾아가 본 스카이디오사의 웹사이트에는 완전한 자율비행과 드론 도킹 스테이션에 대한 항목도 있어 눈길을 끌었으며 그동안 제가 다루었던 중국산 DJI와 같은 업체와도 확실한 차별화가 있었습니다. 스카이디오사는 AI 인공지능 탑재와 자기물 회피 기능으로 컨슈머 드론 시장에서 2019년 말부터 유명세를 탔고 올해 4분기에는 상업용이자 군사용으로 X2 모델을 출시한다고 지난 7월에 이미 언론과 스카이디오 홈페이지에 발표한 바 있죠. 카본 프레임의 접이식 방식을 통해 심플하면서도 휴대성이 편리하게 설계되었으며 한눈에 봐도 투박하면서도 단단하게 제작되어 있어 산업용 혹은 군용 드론의 사용 목적과 그 이미지에도 잘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스카이디오의 창립자들은 2009년 MIT 대학에서 자동비행 드론 기술 연구를 함께 한 바 있으며 이후 구글의 드론 프로젝트인 윙에서 함께 일하며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왔다고 합니다. 참고로 구글의 윙 프로젝트와 아마존의 드론 특허권에 대한 내용은 별도 영상으로 제작해두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우측 상단의 영상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스카이디오사의 최고 경영자라고 할 수 있는 CEO와 CTO 모두 MIT 연구원 출신으로 자동비행 관련 연구 참여와 함께 인연을 이어온 젊고 패기 있는 경영진입니다. 이외에도 공식 홈페이지에 소개된 스카이디오사의 주요 멤버들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의 무인항공기 프로젝트 및 인공지능 프로젝트 출신, 노스롭 브루먼사 출신, 기타 항공산업 경력자 등의 다양한 경력을 갖춘 인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알고 계신 푸른색의 스카이디오2 모델은 2019년 말에 출시되었고 신모델인 X2는 2020년 4분기에 출시 예정으로 미군의 SSR, 즉 단거리 정찰 드론 요구사항을 충족토록 설계 및 제작되었으며 이번에 선정된 5개의 회사 중 개인적으로 살펴본 결과 가장 뛰어난 성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X2 모델에는 360도 줌 카메라에 플리어사의 320256 해상도를 지원하는 열화상 카메라가 포함되어 있으며 12메가픽셀의 정지사진 촬영에 비행시간은 최대 35분, 비행 가는 거리는 군용 X2D 모델의 경우 18GHz 주파수로 약 10km 정도까지, 상업용 X2E 모델은 6km까지 비행 가능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제일 인상 깊었던 부분은 360도 슈퍼줌으로 주변 환경을 360도로 보고 100배 디지털로 화면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360도 이미지 촬영 구현이 가능한 것은 기체에 장착된 6개의 내비게이션 목적의 카메라 덕분인데 전방 암대와 기체 후방의 카메라가 상방의 이미지를, 후방 암대와 기체 전방의 카메라가 하방의 이미지를 촬영하여 메인보드에 탑재된 프로세스에서 영상 정보를 하나로 결합해주고 조종자에게 보여주며 영상 정보로 기록하는 것이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기존 패럿 아나페의 강점으로 호평을 받았던 수직 상방 이미지 촬영 기능입니다. 다른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알타비안사의 이안 M440 모델도 이 기능을 탑재하고 있었고 패럿 아나페 USA는 물론 틸사의 골든 이글 드론에도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X2 모델은 여기에 3D 스캔 기능까지 탑재되어 주요 시설물의 3D 입체 스캔까지도 드론을 활용해 쉽게 해낼 수 있죠. 하지만 카메라는 3축 짐벌이 아닌 2축 짐벌로 상하 좌우로만 움직이는 것이 기존에 알고 계시던 3축 짐벌 제품과 다른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타 군용 드론과 같이 선정된 5개의 드론과 마찬가지로 GPS 거부 환경에서도 비행할 수 있도록 되어서 실내 비행이나 지자계가 혼란스러운 경우에도 기체 자체적으로 방향 및 위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스카이디오사의 X2는 컨트롤러 또한 일체형으로 제작되어 공급되는데 화면은 터치스크린을, 뚜껑은 차양으로 사용하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였죠. 기존의 스카이디오2 모델에 적용된 페러사의 조종기는 사용성에 있어서 단점으로 여러 번 손꼽히곤 했었는데 이번 상업용 군용 드론을 출시하며 상당히 개선시킨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존의 스카이디오2는 자율비행 위주의 촬영용 드론이었지만
미국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그 활용 용도를 넓히고 군영과 상업용에도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스카이디오 오토노미 코어 기술은 3차원 매핑, 장애물 인식, 장애물 회피, 움직임 예측 기술의 4가지 기술의 결합으로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부동산 관리와 시설 유지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결정체인 엔터프라이즈 앱으로 그 실체를 가지고 있으며 상업적인 용도로도 그 효용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미 스카이디오는 X2로 미 육군과 300만 달러 규모, 그리고 미 공군과는 1,500만 달러 계약에 성공했다고 하는데, 중국 업체를 저지하는 트럼프 행정부와 국방부가 함께 지원하니 스카이디오사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죠. 디자이사도 한국에 플래그십 매장이 있듯이 스카이디오사도 글로벌화를 진행할 것으로 예측해본다면 한국에도 스카이디오사의 대표 매장이 곧 진출할 것을 기대해봅니다. 이 영상에 이어 미 국방부가 승인한 알타비안사의 군용 드론 이온 M440도 별도 영상으로 소개드리니 참조해보시기 바라며, 안티드론의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안두리사의 헬리콥터 드론과 AI 기술을 적용한 감지타워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평소 드론 비행과 촬영 그리고 드론 관련 정보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께서는 알람 설정을 통해 매주 주말 업로드되는 드론 관련 뉴스와 정보, 드론 촬영법에 대한 내용을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